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팀 트레이싱 튜빙 파이프 연결을 위한 피팅의 잠김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잠기는지 궁금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스팀 트레이싱 튜브 라인은 스팀 서플라이 라인과 콘덴세이트 라인을 연결하며 배관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튜브와 튜브를 연결시켜주는 피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의 자세한 명칭은 그림과 같습니다. 바디와 너트 사이에 프론트 페롤과 백 페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피팅을 튜브와 단단히 조여주면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체결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에 체결된 모습은 어떠하며 또한 어떤 원리로 가스가 새나가지 않고 단단히 조여질 수 있는 걸까요? 튜브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바디와 너트 내부에 있는 프론트 페롤과 백 페롤이 튜브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디를 조여주면 바디가 너트 내부로 향하면서 프론트 페롤의 경사면을 강하게 누르면서 동시에 프론트 페롤을 뒤로 밀게 됩니다. 밀린 프론트 페롤은 다시 백 페롤이 경사면을 강하게 누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개의 페롤에 표시된 화살표 부분이 튜브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스팀 트레이싱 튜브 피팅은 많이들 보셨지만 내부의 체결 모습은 궁금하셨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